사실 안수장님이 왕후로도 유명하세요. 일단 고소왕. 아유, 이제 그만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부왕이에요. 기부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또 구매에 대해서 되게 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돈을 어디서 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처음에 25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75만 원. 99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만큼만 받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처장하고 그만둘 때는 220만 원인가?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20년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뭐 방송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막 전국 곳곳 강의도 다니고. 소장님은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 저는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고요. 주식 투자는 그래도 민생경제연구소인데 주식도 안 해보고 경제연구소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 분들의 지적도 있고 또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도 하자고 제가 제안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액주주 해보자 해서 최근에 작년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만 원? 시세 차이. 예. 아, 시세 차이. 네, 그래서 오. 주식 투자를 알려준 분한테 10만 원 드리고. 오. 그래서 딱 생애 처음으로 10만 원을 벌어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이때쯤에 펀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예금이나 다름없다. 적금이나 다름없다. 그 전형적인 불안전 판매에 속아가지고 우리 은행 김모 팀장님 이 방송 보시면 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몇 달 왔더니 잘 옮기셨던데 두 달치 월급 300 넣었더니 나중에 150 되었고 뭐 600 된다고요? 배울 때서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 진짜 300만 원 넣었다가 150을 날리고 해지했던 그랬더니 진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당시 이제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불안전 판매, 사기성 판매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물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이나 이런 건 좀 높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좀 그때는 워낙 또 낮았으니까. 예, 저만 해도 그때 펀드 붐 때 펀드 돈 벌던 사람 주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솔깃 안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솔깃 그리고 정확하게 안 한 제 잘못도 있죠. 근데 지금 안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저희가 투자할 때 투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시거나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면 그냥 지는 겁니다. 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모르면 90% 이상 당하는 거고 잘 알아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손실 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해 보신 적 예? 아마 우선한 적 있죠. 예전에 한번 어디 여론 설문조사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70% 안팎이다 손해를 경험한 것으로 10명 중에 7명은 실제로 과반수를 훨씬 뛰는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손해.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근데 누적으로 보면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수익 낸 사람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될 수 있겠죠. 근데 누적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뭐 5년, 10년간 해왔다. 그러면 그렇게 누적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다. 맞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었어요. 동학개미 운동, 뭐 사기개미 운동 할 때 그걸 계속 주창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너무 위험한, 무모한 방식이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데 왜 리스크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요? 자꾸 주식을 투자하라고 그러냐. 안전자산도 있는데 그 논쟁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투자가 어렵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왜곡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확 빠졌다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엉겹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돈을 번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투자가 쉬운 겁니다. 그때쯤에 좀 그랬었죠.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도 주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 전제가 저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걸 해야지 처음부터 쉬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좀 전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거나 경제적 현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참여됐을 때도 경제학 교수님 다 많이 토론했는데 부동산으로 자금을 올려서 불로소득을 주로 노리고 투기공학이 되는 것보다는 위험함이 있지만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 게 그 공동체나 경제에 유리한 거 맞죠. 주식은 생산적인 곳으로 어쨌든 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주식투자 논쟁 때 제가 매불쇼라든지 경제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금리 국면이었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가 조금 돈이 있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참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제가 부동산 이제 투자 투기의 그 갈림길이나 그 경계선이 애매해가지고 왜 얼굴이 빨개지지? 아니 좀 아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을 저기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마음 다 이해된다니까 한 푼을 더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 위해서 그쵸. 난 노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1인당 막 수십 채씩만 네다 채씩 있으면서 정말 아예 노골적인 투기하고 시책 노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네, 맞아요. 그 소장님이 기부하는 것도 관심을 있게 좀 봤는데 주로 장학금을 또 내셔서 예. 이게 또 하나의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부할 것은 사실 많죠.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왜 좀 그쪽에 더 비중이 높으신지 뭐 하나 보여주시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정말? 네. 아이고 제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유 이 의원님이 귀하신 네. 분이 네. 신분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아이나 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네. 또 본인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인 사람 입장에서는 장학금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받아야잖아요. 그래서 드림스폰이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다 있어요. 오,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네, 드림스폰이랑 같이 하는데 꿈은 많은데 돈이 없는 청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꿈수저. 아, 꿈수저. 네. 네, 이름 괜찮죠. 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수저, 부수저인데. 꿈이 있어, 아이디어가 있어. 세상을 바꿀, 또는 벤처기업을 만들. 장래의 안진거리 네. 될. 저처럼 사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이제 길거리를 너무 헤매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꿈수저. 그래서 꿈수저. 오, 꿈수저 청년 자학금 만든 거예요. 네. 안진걸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오. 그냥 저 혼자 기부해갖고 오니 감당이 안 되니까. 오. 그리고 안진걸 TV라는 유튜브도 만들어서 그 수익금도 일부 합쳐가지고, 오. 지금까지 이제 17명한테 300만원씩 5,100만원. 와. 아, 매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명당 21년 2022년 아~ 그리고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행복한 날인데 예. 꿈은 꾸고 돈 없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6명 3명에 1,800만 원. 내년 설날에 네. 설날이 또 굉장히 좋은 날인데 네. 꿈은 꾸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6명 300만 원씩 네. 지금 3,600만 원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꾸준하게 네. 지금은 이렇게 그 일시적 장학금으로 냈는데 필요하면 제가 꿈수저 청년 장학재단도 만들어가지고 아, 네. 아예 아니 근데 저는 입장에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저도 제가 번 돈도 뭐 몇천만 원씩 내기도 네. 했고 네. 그렇지 이게 확실히 존이라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 유명한 가수 이정성 님이 네. 사랑하기에 뭐 사랑해야 돼요. 첫눈이 온다고요. 여름날의 추억 이분이 네. 콘서트 시금 1,000만 원도 주셨어요. 얼마 전에. 아. 뭐 매불쇼에서 뉴스 보고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되고 안진걸 TV를 보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을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뭐 사회운동이나 시민단체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 배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결식아동이나 빈곤아동이 있다면 또는 큰 수의 청년들이 정말 꿈은 근데 밥 돈은 없어가지고 도전도 못 해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면 제대로 그러면 그건 우리가 법과 제도나 정책 예산을 만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공동체에서도 동네에서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연대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너무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또 설레임이 감동. 네. 그러니까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네. 학생,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동 교육에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된 재원도 그분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사회 발전에 유리합니다. 공동체 발전에 유리하고요. 정치인들에게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관점을 바꿔달라. 네, 맞습니다. 기존에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소 소상공인들에 네. 대한 투자가 결국은
진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방식의 경제 운영과 경제 정책을 바라는 시대로 시대의 변천이 된 건데, 이 변천과 이 사회의 어떤 바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못 받아들이고 네. 기존의 방식대로 그러니까요. 대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낙수효과다 뭐 이런 식의 이제는 해묵은 듯한 네. 과거의 말로 계속 정치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뽑아놨지만 그래도 믿기 어려운 신뢰성에 있어서는 아 조금은 네. 한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낡은 사고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는 심지어 숭배하는 분도 있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수탈이 있다.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좀 올립시다. 그래야 노동자 서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중산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저임금 반대하는 사람들 그 돈으로 살아봐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도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아예 낙수효과 그 영국의 리지 트러스 총리 48만에 사임했죠. 네. 그 비판하면서 낙수효과 없다. 뭘 자꾸 부자들이나 대기업에서 세금 깎아주냐. 그 전에는 어떤 말 했냐면 정부는 중간층 이하의 삶을 도와줘야 된다. 그게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걸로 소비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수 활성화 된다. 그게 경제에도 발전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조 바이든이 했던 말이고 오바마가 했던 말이고 프랭클 루즈벨트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 번. 위더 피플. 네. 그 연구소 자체가 그 민생 경제 연구소잖아요. 네. 그 주변 분들 만나시면 요즘 뭐를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것은 네. 정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만기연장 통보를 안 해준다. 만기연장 하려면 이자율이 뭐 갑자기 뭐 1~2%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고환율. 유학생 부모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 한 1년에 1,000만 원 됐는데 지금 환율이 1.5배 됐으니까 1,500만 원을 줘야 돼. 2,000만 원 냈던 집은 3,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네. 안 준 채로 500에 1,000만 원이 치들어. 그쵸, 그쵸. 피눈물이 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냐. 현 정부에서 뭐 인내 시간이다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공요금 노리니까 아니 그 상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럼 월급이 좀 올라가든지 기자를 좀 줄여들든지 아니면 물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처럼 인플레이션을 주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고환율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뾰족한 당장 해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집마다 유학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만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에 돈을 쓰실 거고 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교통비에 돈을 쓰실 거고 이자비를 낼 테니까 그거라도 줄여주면 유학생에 주는 돈이 500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야당이 낸 법안 중에 대중교통비를 연말에 50% 환급해주는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 내 식구가 1년에 뭐 대중교통비를 뭐 몇백만 원 썼을 거예요. 만약 400만 원 썼다 다. 근데 연말 50% 환불해주면 200만 원 환급이 되잖아요. 한 달 월급이 더 늘어나니까 숨통이 튀잖아요. 이런 정책들을 정부나 여당이나 국회가 빨리 뭐라도 지금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국면에 지원금 단 하나도 없잖아요, 대책이요. 진짜.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광수 박사님 너무 잘할 때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돈을 전혀 안 쓰게 됩니다. 네, 네. 쓸 돈도 없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경기가 침체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동네 가보면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의 이런 문제들도 은행도 사실은 돈을 빌린 분들이 너무 금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빌린 돈 자체를 아예 못 갚거나 그러면 은행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유예를 예. 조치를 하다거나 이렇게 예. 더 지속적으로 이자를 또 계속 받게 맞습니다. 되니까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자를 좀 깎아주면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어요. 좀 장기절이로 좀 해주면 내겠다고 갚겠다고요. 네.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따뜻한 자본주의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꼭 듣고 가야죠. 예.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이자비 또 하나 뭐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제가 이걸 확실히 이렇게 네. 소장님처럼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제가 저 6개 분야에서 각종 할인 지원 정보를 한 30분 정도만 시간 주십시오. 한번. 브리핑. 뭐 여기 저기 책상 뭐죠? 보드판 해놓고 이러면 뭐 금리 분야에서는 뭐 장기적인 대한대출 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있다. 정부기관이다. 저희 콜센터는 1397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빨리 들어간다. 금리나 요구권이 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본인의 신용이 올라가거나 월급이 더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바로 여러 가지 조인이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 잘 받냐 또 모르고 계시더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획재정부 장관 시켜야 되겠네요. 민생이 중요해요. 전 다른 의견입니다. 다. 저는 민생부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시기에 국제경제가 네. 약하니까 이제 우리 생활경제, 서민경제, 미시경제를 해가지고 생활경제부나 네. 민생경제부 만들어서 네. 안소장님이 거기에 하시면 맞아요. 맞춰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저는 같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책 뜻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네. 정부의 민생경제부 또는 민생희망부 이런 생겨서 네. 모든 정부 부처와 싸워서라도 네. 서민들 중산층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정책, 예산, 네. 법, 제도, 심지어는 홍보 몰라서 지원금이나 할인을 못 받는 분이 엄청 많아요. 진짜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 받는 70% 어르신들은 12,100원에 통신비를 법으로 깎아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통신사가 신청해야만 깎아줘요. 그래서 절반 정도 몰랐고 그걸 혜택을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민생부 만드시면 투자 홍보는 저한테 시켜주십시오. 예. 아니 왠지 여긴 청와대나 용화대든 뭐가 됐던 간에 경제수석. 네. 우리 유관수님은 민생경제부의 차관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각이 꾸려지는 건가요? 맞아요. 꾸려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김칫국을 마신 내각은 네, 섀도우 캡이나 네. 선생님 저희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뭐 안내하고 정보를 주는 방송은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또 반면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뭐 저는 그 중간에서 그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도 네. 하지만 그런 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에 네. 우리 사회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내 돈도 벌면서 기업의 가치도 높여가지고 실제 나도 돈 벌고 기업도 돈 벌고 소비자도 좋고 노동자도 좋고 사회도 좋은 이런 선순환 투자도 가능하고 네. 지속가능성 유엔의 네. 목표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ESG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의 시기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보도 일부지만 드렸고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다음에 생활비를 절감하고 지원 각종 지원 제도도 많아요 의외로 뭐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근데 이것도 몰라갖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를 다 하나씩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브리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빠져든다. 뭐 이게 그 요즘 왜 그런 단어 하잖아요. 스며든다, 빠져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진걸에게 스며들었다. 안소장님이 저희의 투자 해방의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큰 방향성은 물론 뭐 주식 부동산 뭐 저도 빨리 해봐. 주식 부동산 채권. 그렇죠. 주식 부동산 코인 매력적인 채권 뭐가 스며들어. 그리고 각종 자산 투자. 어쨌든 그런 것도 하지만 네. 그런 것도 하지만 뭐 경제도 하지만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한 투자,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방법, 그러니까 방향성을 오늘 안 소장님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첫 시간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지해 주실 거 있으시다고요? 공지를 뭘 해야죠, 근데? 대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하신 거 뭐든지 좋습니다. 뭐 이런 의견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저희가 또 전문가들 모셔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정말 쉽고 재밌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저 또 첫 방송을 통해서 새삼 이제
기대가 되고요. 정말 솔직한 투자 이야기 두 분한테 전 들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투자해방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